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GTSD 온라인 노선 촛불을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GTSD 노선 우리 빌코 하나 연결을 위한 우리 공동적인 채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원래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곳이 거점 서울 남북권 거점 30분 안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방역 수도권 방역 교통철도 계획의 목표였고요. 실제 그런 기대가 서북권 주민들에게 상당히 컸었습니다. 공청회에서 그 원안이 반영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마 저희가 뭐 새로운 갈등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교통 불편 그리고 지금 GTX ABC를 놓고 보면 남북 그리고 대각선으로 서울 남북권과 충분히 그 접근권이 보장되고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서충만 연결되면 수도권 전체가 그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아쉬움이 컸고 그래서 오늘 뭐 결의문 채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GTX 노선 원안 관철을 위해서 우리 4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정치권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GTX 노선은 원안대로 관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민들의 삶,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하고요. 동가선을 잇는 그 추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했음에도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GTX-D 노선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교통 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원래 GTX-D 노선은 수도권 교통량 해소와 그리고 수도권 동부와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GTX-D 노선이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GTX-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그리고 서울의 주요 도심을 거쳐 강동과 하남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철도망 확정 고시 전에 두 가지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시도지사 의견 청취. 둘째,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4개 지역 단체장들은 206만 동서부 시민들의 삶의 질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좋은 말씀해 주실 분들 많이 반영 촉구를 위한 공동 입장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원안 사수 공동 투자 공동 입장문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강동구 하남시가 건의한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한 GTX-D 수도권 광역특별철도 원안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공청회에서 김포 구청 구간만으로 대폭 축소된 서부권 광역특별철도 노선을 발표했습니다.